하나. 아빠 딸 운동하네 이제. 하나. 둘. 이렇게 할 수 있어. 귀여워. 이준이 요즘에 똥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 똥배가 너무. 아빠도 운동해야 되니까. 응. 아, 아빠 과연? 아, 아빠가 시범 보이는 거지. 어, 이거 어려운데? 이거 엄청 무거운데? 와. 오, 30kg야. 30kg야. 오. 오. 와, 많이 컸다. 이렇게 무거워. 해야 돼. 너무 많이 컸다. 왜 이렇게 무거워졌어, 진아? 나 안 무거워. 진아, 안 되겠다. 아빠 살 빼야 돼. 아빠 살 빼야 돼. 좀 살 좀 빼야 될 것 같아. 아빠 일시 한번 해봐. 일시 등이 올라와. 뭐야, 아빠한테 올라오라고? 오, 아빠 올라간다. 뭐 할 수 있을까? 아, 자. 햄버거 아니야, 이거는. 아니, 아예 희망을 그냥 눌러버려. 아이비야, 새우 요리. 뭘 만드실까? 처음 우승한 게 새우 재료로 해서 표고샤로 우승했는데. 야, 최종 출시 메뉴는? 너무 맛있었어. 이거 와, 너무 맛있었어. 이준아, 아빠 우승했다. 새우 요리가 뭐 있는지 좀 검색을 좀 해봐야겠다. 야, 뭔가 달라, 이렇게. 어, 뭐예요? 새우 요리가, 어디 보자. 검색을 해봅시다. 검색할 수 있다. 편스타랑에서 새우 요리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되게 한번 있어 보인다. 야, 진짜 맛있는 요리가 많이 나왔었네. 어. 어, 내가 만든 거다. 어, 내가 만든 거다. 자기가 만든 거. 마라롱샤. 아, 이거 맛있었네. 마라롱샤. 마라롱샤. 아, 태영 씨가 만두 감바스. 감바스. 야, 아, 이거 맞아, 이거 있어. 야, 근데 이거 보고 있으니까 배고프다. 오늘 무슨 날이지? 누구 생일이에요? 무슨 케이크 만드는 거지? 아이고. 오, 나코지고 초도 굽고. 이거 다 굽고. 이뻐, 이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빠! 어머! 서프라이즈 있어? 어머! 서프라이즈 있어? 무슨 서프라이즈? 아빠 1주년 축하해, 편수롱. 아빠 1주년 축하해, 편수롱. 아, 진짜? 벌써? 너무 빠르다. 1주년 편수랑 1주년 축하! 아, 너무 뿌듯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아기가 주면은. 너무 좋아. 아, 이거 뭐야? 근데 이준이가 글씨 쓴 거야? 어. 아, 정말? 어. 고맙습니다. 야, 벌써 1년이네. 그 사이에 이준이도 많이 컸네요, 진짜. 야, 그럼 이거 촛불 후회해야지. 어머, 얼마나 뿌듯할까. 자자. 귀여워. 1년 축하합니다. 1년 축하합니다. 웃는 거 완전 똑같아. 사랑하는 이준재원. 1년 축하합니다. 9살 이준이한테는 편수랑 때문에 정말 소중한 추억이 많이 생겼다. 아, 많이 생겼어요? 너무 고마워요. 야. 자. 아, 귀여워. 야, 이준아. 처음 우리 찍었었을 때. 어, 진짜? 이거 볼까? 처음 아, 예. 어, 그래, 처음 그래. 찍었을 때 영상. 그치? 이게 로봇이야? 아빠. 자. 더 그러면, 크게 보려면. 이쪽 돌려서 볼까, 그러면? 어. 그래서. 야. 어머, 야, 됐다. 어, 여기 있다. 와, 감회가 새롭다. 우리 처음 첫등. 어, 첫등장. 어, 여기다, 여기다. 첫등장.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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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보자, 보자, 보자. 이야. 아, 이뻐. 나인, 이때는 이렇게 뽀뽀 잘해줬으면서 요즘에 이렇게 뽀뽀를 안 해주려고 그래? 어머, 어? 요즘은 뽀뽀 안 해주는구나. 어머, 바뀌었어, 1년 사이에. 이제 좀 큰 거야. 안 돼. 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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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네. 지난 1년 동안 편스토랑에서 우리 찍었던 거 한번 봐볼까? 됐다. 화면 공유. 어, 이거. 아, 아. 아빠 처음 등장했었을 때. 아, 옥상에서 면접했을 때.
차에서 이준이가 노래 불렀던 때다, 그지? 그때 우리 닭갈비 집 가서 있었잖아. 와, 감회가 새롭다. 맞아. 이준이 처음 편스트랑 KBS 처음 놀랐었을 때. 이준이 생각에는 네 생각은 나 알고 싶지 않아. 승자는 스티슨 패배까지. 근데 우리가 졌잖아. 아, 졌습니다. 아, 아빠 이거 다 지나니까 이거 추억이야. 이거 추억이야. 추억이지. 지금 우리 편스토랑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엄청 유명하신 셀럽들 이준이가 만났잖아. 추억 많이 쌓였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한 초대받았어. 아 진짜? 오늘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한 셀럽한테 초대받았어. 오? 어? 누구 누구? 어떤 분이? 아빠가 음식 준비할 테니까 공부를 좀 하고 있어. 아 공부? 알았어. 아 셀럽에 대해서? 아 어떤 음식을 할까? 아 입맛이 어떤 걸 좋아하실지 몰라갖고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걸로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오케이. 무슨 요리 만들까? 아 이 새우가 강장에 진짜 최고인데 강장에 진짜 최고인데 이게 생강냄새 지금 아 나왔어 생강. 콜레스테롤이 이제 많다라고 이제 해서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새우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몸에 좋은 HDL이라고 하는 혈관 벽을 훨씬 더 깨끗하게 해주는 콜레스테롤이라서 드시면 드실수록 피가 더 맑아지고 아,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자연강장 식품으로는 새우만한 게 없어요 진짜. 오 신기 새우. 이 새우를 가지고 많은 요리가 있지만 또 튀김만큼 또 맛있는 게 없으니까. 야, 아, 역시 새우 튀김이죠. 이건 진짜 맛없게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지. 기름을 170도. 튀김가루 200g 정도. 어, 뭐예요? 탄산수야? 탄산수로 해야지 훨씬 더 바삭해질 수 있으니까. 탄산수 쓰는 사람이 있고 맥주 쓰는 사람이 있고 반죽을 차가울수록 좋아요. 새를 튀김옷에 묻히고 빵가루를 묻혀주시고 아, 빵가루로 하네요. 투아 투아 난 튀김 중에 새우튀김 1등인 것 같아. 아, 술 좋아. 아, 너무 맛있겠다. 아. 새우가 칼슘도 많고 타우린도 많고 항산화력이 엄청 강해가지고 피부 미용에도 엄청 좋은데. 아이고. 어우, 바로 먹으면 너무 맛있지. 따끈따끈해. 바로 튀겨서 저렇게 바로 먹으면 너무 맛있어. 허리가 굽었던 허리가 펴지는 맛이야. 굽었던 허리가 펴지는 맛이야. 굽었다 허리. 준비한 멘트인데? 아니 아니. 야, 잘 튀겼다. 어우, 바삭바삭해 보여. 새우 튀김하고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타르타르 소스인데 환상의 짝꿍이지. 저거 뭐 찰떡궁합이죠. 삶은 계란을 여기에 마요네즈 2티 레몬즙을 한 티 정도 설탕 1티 소금 한 꼬집 피클 오이 피클 할라피뇨 할라피뇨 아, 할라피뇨를 넣는구나. 반반 비율로 튀김류에 대한 약간 느끼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할라피뇨를 잘게 다져가지고 넣는 거예요? 네네네네. 어우, 궁금해. 새우튀김에 너무나도 환상적으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제 끝이에요? 아유. 뭐 또 하려고 그러나? 식빵이 왜 나왔어요? 폭탄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서 드려야 되겠다. 폭탄 샌드위치? 아~ 여기에 홀그레인 머스타드 소스를 상추도 여기에 드디어 새우를 주제가 새우니만큼 아, 새우를 폭탄으로 꽉꽉 채워서 네. 아, 야 이거 우리 애들한테 진짜 좋아하겠다. 아, 타르타르 소스를 양배추, 야. 올리브, 새콤달콤하게 토마토 케찹을. 아 이거 맛없을 수가 없다. 자 이번에 커팅식. 아우, 맛있게. 좋아. 와, 너무 좋다. 와. 아니 이거 사 먹는 비주얼이야. 간식으로 먹기에는 빨리 만들어서 먹기는 진짜 많이. 완전 간편하고 좋고 좋은 것 같아요.